11월 셋째 주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에 불복종한다는 글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랐습니다. 18일 자정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경기도는 일산대교 사안에 특히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세 개시는 일산대교 주식회사 현장으로가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단기 요소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수요 공급 관리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외곽 860km를 연결하는 경기 둘레길 전구간이 열렸습니다. 경기 지역 15개 시군에 걸쳐 중간중간 끊겼던 숲길과 마을 안길, 하천길, 제방길 등을 연결한 도보 여행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곳곳에 자리한 생태, 문화, 역사의 숨결을 걸으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ASML은 화성 동탄에 2,400억 원을 들여 부품 재제조시설과 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한데 모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 경찰단은 검거된 사람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분야 기획 수사는 고강도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